동출하신 문희삼촌님은 짜장 곱빼기, 자반나님 짜장 보토, 그리고 본인은 짜장 곱빼기. 이렇게 세 사람은 단무지와 양파를 곁들인 짜장면 한 그릇씩 때리고 오늘의 낚시를 준비해본다. 원래 메뉴는 남자에게 참 좋은 추어탕이었으나 추어탕 가게가 당일 정기 휴일인 바람에 짜장면으로 대처한 것이다. 2024년 9월 4일 오늘의 출조지는 창원 마산앞포구 부산면에 위치한 신리도. 신리도와 원전항을 잇는 선박의 출항시간 및 비용은 이러하다. 오늘의 대상어종은 풀치. 그런데 바람이 장난 아니다. 풀치 낚시가 힘든 2024년 올해 큰맘 먹고 먼 길 떠나 이렇게 신리도까지 가서 풀치의 손맛을 보려고 한 당이 바람이 웬 말이란 말인가. 그래서 본인은 날씨 때문에 오늘의 목표를 아주 소박하게 잡는다. 목표는 풀치 4마리로 말이다. 신리도에 도착하여 각자가 네. 낚시할 포인트를 선정한다. 본인은 현재 촬영 중인 이 자리로 선정. 동네 강아지가 우리들의 주위를 얼쩡댄다. 아무래도 오늘 풀치 영상은 바람으로 인해 마릿수로 영상 뽑기는 힘들 듯해서 동네 강아지라도 출연시켜 영상 분량을 채우고자 한다. 강아지야, 출연 감사하다. 출연료는 없으니 이제 가거라. 바람은 불고 해는 아직 지지 않은 이 시간은 6시 50분. 느낌상 지금 낚시 시작한들 큰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 그냥 있긴 뭐하고 해서 기대감이라고는 1도 없는 마음으로 첫 캐스팅을 해본다. 1년에 한 번씩은 문희삼촌님을 따라 꼭 찾은 신리도. 올해가 3년째. 본인이 신리도를 찾을 때마다 바람은 꼭 불었었다. 내가 바람 부는 날에만 오는 것인지 내가 오니 바람이 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신리도. 아무튼 간에 문희삼촌님 자반나님도 낚시를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도 입질을 못 받은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의미는 없겠지만 본인의 채비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로드는 862 미디엄 나이트 문이오 징어용 인터라인의 긴데 유일은 2500번 원줄 압사 0.85 목줄 카본 2호 목줄에 4mm 개미 장착 지그헤드 13호에 웜은 4인치 붉은색 뭐 대충 이러하다. 몇 번 더 던져보고 그래도 반응 없으면 주변에 사활 장거리는 강아지랑 놀다가 해가 완전히 지고 난 후 낚시를 해야 될 듯하다. 오늘 낚시 살살하자 살살. 히트.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입질이 들어와 버렸다. 그러나 쉽게 제압당하는 것을 보니 큰 씨알은 아닌 듯하다. 작은 씨알이지만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잡아낸 풀치인지라 상당히 기쁘기가 그지없다. 일단은 올라오긴 올라왔다. 희망을 약간 가지고 낚시를 해야 될 것인지. 한 마리가 올라왔다고 하여 붙었다고 한정짓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또 잡아낸다면 정신 차리고 낚시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쉬었다가 낚시를 하기로. 바로 들어오는데. 기트. 캐스팅하자마자 가라앉는 채비를 바로 받아먹는 풀치. 홀링 바이트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풀치인 것이다. 초저녁 히딩 타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낚시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연속 두 마리라면 3세 판까지 갈 필요 없이 붙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 바람 속 이젠 정신 차리고 낚시를 해보자. 연속 두 마리를 잡아 올린 이 시점, 자신감이 끌어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초반에 설정했던 목표인 당일 굴치 네 마리는 본인의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자신감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급상향 조정하기로 한다. 네 마리에서 두 자릿수로 대폭 상향시켰다. 이 분위기라면 두 자릿수는 충분히 달성하고 남을 듯하다. 그러나 두 자릿수에서 첫째 자릿수는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로 남겨놓는다. 두 자릿수는 개뿔. 이후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못 잡는 것뿐만 아니라 입질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 목표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놔야 할 것인가. 그래도 남자가 가오가 있지. 한번 정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가 피보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본인은 주위에서 여러 건 목격했다. 대책 없이 객기로 밀어붙이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선 안 된다. 직진, 높박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일단 이 방법을 써보고 목표를 재세팅해보자. 본인이 택한 방법은 샌드웜. 이거 풀치 낚시의 기똥찬 웜이다. 이로부터 풀치 낚시에선 장안의 화제였다고나 할까. 실리도 들어오기 전 혹시나 싶어서 낚시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유튜버로서 협찬받은 것이 아닌 내 돈으로 산 것이다. 샌드웜 쪽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어서 살짝 한 말씀 드리자면 스폰해 주신다면 나 광고 및 홍보 잘 할 수 있는데 날 몰라봐 주네. 아무튼 샌드웜으로 교체하고 입질이 들어온다. 또 숏바이트로 끝나버리는 상황. 역시 샌드웜이었나. 지금부터는 내 돈 내 산인 웜인 관계로 샌드웜이라는 제품 명칭을 사용하지 않 그 웜이라고 명칭하겠다. 나도 이젠 기브앤테이크를 따져 실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괴물로 변해갈 것이다. 아무튼 그 웜을 쓰고 나선 이상하리만큼 입질이 잘 들어온다. 샌드웜을 다 뜯어놨는데. 여러 번의 숏바이트로 그 웜은 여기저기 막 찢어져 걸레가 되어버렸다. 새로운 그 웜으로 풀치를 공략. 복싱에서 잦은 제비 후에 큰 거 한 방이 날아오듯 풀치도 잦은 숏바이트 이후 강력한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 히트. 강력한 한방 들어오고야 만다. 초반에 두 마리를 잡았던 손맛이 아니다. 당기는 힘이 장난 아닌 녀석. 난 이 녀석이 삼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삼지가 안 되면 삼지에 버금가는 녀석일 듯. 공룡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치약. 내 바로 앞으로, 내 바로 앞으로. 최근 연안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큰 씨알의 풀치가 올라와 준다. 지금부터 시작인 것인지 아니면 그 웜의 위력인 것인지 이런 씨알을 방생한다는 건 죄악이다. 그래서 문희 삼촌님께 팁을 합니다. 문희 삼촌님께 팁하고 난 문희 삼촌님께 음료수를 받았다. 이 음료수 회사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님께 홍보 잘 할 수 있는데 날 몰라봐 주네. 이 음료는 자양강장 정력 증강에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에 미쳐 돌아가는 나. 아무튼 그건 그거고 계속해서 낚시를 이어나간다. 큰 거 한 마리 이후
또 입질이 뚝 끊겼다. 이왕 입질이 안 들어오는 김에 한자리에서 낚시를 너무 오래 한 듯하여 자리를 살짝 옮겨보기로 하는데 이 자리는 2년 전 문희 삼촌님과 대박을 쳤던 자리. 2년 후 지금은 어떨지. 아주 미세한 입질이 감지되어진다. 챔질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입질. 이 입질에 내구성이 약한 그 웜만 아작나게 생겼다. 이 미약한 입질을 받으며 언젠간 한번 크게 때릴 것을 예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탐색을 해봤지만 웜만 아작날 뿐이었다. 그래서 내구성이 강한 웜으로 교체. 아무튼 미약하나마 입질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자리 완전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닌 듯 싶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마리 잡아낸다면 기존 낚시하던 자리에서 이곳으로 완전 이사를 할 것이다. 과연 2년 전 이 자리에서의 영광을 오늘 또 실현할 수 있을지. 이 입질이 없는 상황, 집어등도 가져와 밝히며 낚시를 해야 하나. 기트. 아, 이걸 놓쳐버리고야 만다. 잔챙이의 손맛은 아니었다. 무시 못할 덩치를 가진 녀석의 입질이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릴드랙을 강하게 잠궈놓은 것이 화근이었는 듯 싶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희망을 보았다. 계속해서 탐색을 해보자. 잡아낼 때까지 말이다.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입질. 놓친 그 녀석이 이곳에서 전부였다는 것인가? 난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늘침 맞고 놀라서 잠시 이곳에서 살짝 빠졌다고 생각할 뿐.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난 굳게 믿는다. 하지만 바늘침 맞고 놀란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는지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불치. 가족들 다 데리고 이사하는 피난을 간 모양인 것 같다. 나도 이번 캐스팅에 반응이 없다면 자리를 이동할 수밖에.